기포에 있는 청년들이 사후청년센터나 구례청년지원센터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상생하고 그래서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경기도, 공정한 기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몫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대가 힘차게 열릴 수 있게끔 이 공간을 정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아, 촛불부터 한번 꺼줘. 자, 같이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여보세요? 드림 센터 같이 그 이름을 좀 잘 지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꿈이고 한국말로는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오면 구직 구인 구직이 다 되고 교육도 되고 기업들도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능들을 잘 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토단은 총 12번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주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시면서 오세요.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R&D하고 기술 분야 선생님들이 오신 거고 상담 끝나시고 들어가셔서 다른 분야가 오시면 저희 다른 뭐 재무나 회계 이런 부분은 다른 분한테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